경찰왕국사는 어떤가요? 아, 경찰왕국사는 개수형 문제가 이제 사라졌거든요. 예, 개수형 문제가 사라지고 이제 좀 문제에 좀 많이 신경 쓰는 느낌이에요. 예, 그래서 이제 경찰왕국사도 약간 공시랑 비슷해지는 느낌입니다. 예, 근데 비슷해지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면은 우리 일반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기역, 니은, 디귿, 이런 순서 문제는 잘 안 내거든요. 근데 경찰은 이제 그런 문제를 내요. 그래서 경찰은 시험 문제 특징이 순서 좀 잘 잡아야 되고 순서. 네, 순서 포인트도 있거든요. 네, 문제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뭐 임진왜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병자호란 정유재란 쪽도 마찬가지고 네, 그래서 그런 것들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경찰이 문화사비 중에 의외로 좀 돼요. 그래서 마무리 문화사 뭐 조금 나오니까 놔도 되나요? 근데 경찰은 문화사 꼭 보셔야 됩니다. 네. 문화사가 근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? 뭐 책이랑 무슨 탑이랑 뭐 이런 거 아닌가요? 그 아예 어려운 문제는 손 못 대게 내고요. 근데 경찰은 그 정도까지 되진 않거든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보다도 이제 일반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경찰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시대 사상사. 사상사. 네, 사상사. 이런 문제 뭐 꼭 나오고. 네.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번 시험에서도 또 나왔었는데 계속 반복되거든요. 근데 그 난이도만 보면은 네. 그 경찰이 어려워요? 아니면 공무원 쪽이 어렵나요? 공무원 쪽이 예전에는 네. 그 개수형 문제 있을 때는 네. 경찰이 어렵게 느껴졌거든요. 이게 왜냐면 하나, 두 개, 세 개, 네 개 이렇게 해서 맞추라고 하면은 이게 확실하게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. 이게. 예. 아, 그렇죠. 예, 그렇죠. 아, 이거, 개수 묻는 게 제일 예. 힘들죠. 오히려 두 개를 틀린 그렇죠. 사람이 또 맞추는 경우도 생기고.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사라지고 나서부터는 그러고부터는 이제 공시 쪽이 조금 더 이제 어렵고 좀 더 이제 앞서가는 느낌. 이 공무원 시험 문제가 그 수능화된다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지금 이제 문제 구조인데 여기 보시면은 맞네요. 예.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가 공무원 시험 문제가 뭐 한 20년 전 네, 그럴 때는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뭐 태종의 업적은 이렇게 낸 거예요. 한 줄 사료가 없이. 예.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선지들 나오고 근데 거기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20년 전? 네, 그럴 때는 문제 어떻게 나왔냐면 다음 중 뭐 태종의 업적은 이렇게 낸 거예요. 한 줄 사료가 없이. 네. 근데 그런 다음에 이제 선지들 나오고 근데 거기서 바뀐 게 뭐냐면 이제 요것만 바뀐 거거든요. 이것만 태종이란 말을 이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숨기고 싶은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사료를 그렇죠. 예. 그러면서 사료를 밑에다 집어넣은 거죠. 그래서 두 개를 합쳐서 한 문장을 구성하면은 이건 추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랑 예, 땡겨주시네요. 문제랑 사료에서 두 개를 딱 잡은 다음에 요거 두 개로 한 문장을 끌어내면은 사료는 필요가 없어요. 그다음부터. 사료를 볼 때도 사료 안에 어떤 내용 어떤 내용 이게 아니라 이 사료에서는 어떤 게 나올 수 있는가 포인트 포인트 하나 딱딱딱 키워드만 딱 끌어내면 되거든요. 근데 이제 경찰이랑 공무원의 차이점은 뭐냐면 공무원 시험은 포장지를 많이 교체해요. 여기를 강조를 해요. 그래서 시험 문제 보면 옳은 문제가 많아요.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못 푸는 거죠. 네, 이걸 못 풀면 근데 이제 경찰 같은 경우에 옳은 것보다는 옳지 않은 것이 많으니까 사료는 거의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들에서 말장난을 좀 많이 치는 거죠. 네, 그게 약간 차이인 것 같아요. 근데 한능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네네. 그 한능검이 지난주 토요일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뭐 매번 보는 게 좋은 건가요? 공시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? 근데 이게 네. 보통 그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시험을 보고 이러면 맞았다 틀렸다만 딱 하고 아, 나 몇 점이야? 아, 몇 점이야? 이러고 끝내시는데 사실 여기서 끌어내야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렇죠. 그 내용을 네. 끌어내야죠. 네. 근데 그거를 혼자 할 수 있어요. 근데 혼자 할 수 있는데 다섯 과목 하셔야 되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. 네. 그래서 그 가운데서 이제 제가 필요한 내용들은 이제 끌어내서 이제 따로 짚어드려야 되는 거죠. 그런 부분들을. 네. 그러면 한등급을 수험생들 입장에서 네. 매회 찾아보는 것보다는 네. 선생님이 발췌해서 전달해서 위주로 공부하는 게 좋겠다. 그렇죠. 그게 또 강의 들으라는 얘기가 돼버렸네요. 네, 죄송합니다. 아니요. 네, 좋은 강의를 들어야죠. 네, 네. 도움을 받으면. 근데 이제 한능검을 근데 나가고 내가 혼자 보겠다라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선지랑 사료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. 다. 여기서 뭘 낼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. 왜냐하면 한능검은 난이도가 되게 낮거든요. 지금. 난이도는 낮은데 주제는 다양화되고 사료에 다양한 내용들이 나와요. 근데 그 중에서 우리 공시에서 어떤 내용들을 끌고 가서 문제화 시킬 수 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실은 쉽지가 않죠. 그게. 그렇겠네.